안녕하세요, 장근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8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프닝을 찍는 이유는 2021년 3월 21일이 제가 트로트 데뷔 현지 1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10주년이 언젠지 날짜를 체크하면서 지내오지 못했기 때문에 팬카페를 통해서 제가 올해 10주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카페를 확인해 봤더니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광고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 랩핑, 뭐 공원 같은 데 벤치도 해 주시고, 전광판에 또 올려 주시고, 10주년을 축하해 주기 위한 그 축하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할까 우리 또 이 또 회사분들과 상의를 하다가, 그럼 한번 우리가 직접 가보자. 오늘은 100% 랜덤으로 갑니다.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주사위에 저희가 지역을 붙여놨어요. 진짜 한 번에 그냥 갈 겁니다. 편집 없이, NG 없이, 뭐 어느 지역 나와도 상관없이 정말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기가 사실 좀 시기적으로 좀 위험해서 일단 우선은 제주 지역은 우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주 지역을 제외한 서울, 경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여섯 개 지역을 던져서 나오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홍보해 주신 그 광고를 보러 저희가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송도입니다. 송도 지금 어디든 출발해도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나름 충분합니다. 오랜만에 좀 제가 좀 운전도 한번 해보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돌립니다. 자, 잘 찍어주세요. 정말 자 찐으로. 하나 둘 셋. 전라도! 전라도.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오늘 시간상 다 돌아다닐 순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카페나 많은 분들이 이제 제보를 해주셔서 전라도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 좀 조사를 해갖고 왔는데, 그 중에 또 한 군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광고되어 있는 곳에 좀 뽑아갖고 왔어요. 어디 어디에 있는지 좀 미리 조사를 해갖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전라도에 있는 지역들만. 자, 진짜 아무것도 저 몰라요, 여러분. 돌립니다. 요거 갑니까? 갑니다, 여러분. 진짜. 광주로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광주에 7번, 9번? 98번 버스에 랩핑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노선을 모르잖아. 버스 거기로 가자. 종점. 뭔가 재밌긴 하겠는데 종점을 찾아서 종점으로 일단 가보자. 이 도로에서는 언제 그 버스가 지나다닐지 노선도 잘 모르고 하니까 7번, 9번, 98번 종점으로 출발. 종점이 한 군데지? 두 군데죠. 아, 이쪽 종점, 저쪽 종점 두 군데. 그렇지 않을까요? 7번, 9번, 98번 버스 다 종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룰렛 돌려봐. 내가 사실은 카페에다가 여쭤보려고 그랬었어. 전국에 이런 광고나 이런 거 다 하신 분들 있으면 좀 올려주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접수해서 자세하게 찾아서 좀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순간 눈치를 채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이제 카페에 올라온 거나 아니면 주위에 제보를 받고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네, 200km만 가면 이제 광주에 도착하고, 지금 잠깐 화장실 타임. 휴게소에 내려서 광주에 있는 세 개의 버스 중에 몇 번 버스를 선택해서 갈 것인지 룰렛 어플을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뭘 먹는 게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일단은 룰렛을 좀 돌려보자. 어쨌든 두 개씩 여섯 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누릅니다. 하나, 둘, 셋. 용산지구 송정 98번 버스로 당첨됐어요. 그러면 만주 만원짜리 하나 사서 그냥 나눠먹어. 명타기. 여기가 광주 외곽인가 봐야지? 여러분, 지금 저희는 광주 98번 버스 정류장으로 직접 왔습니다. 근데 현재 6대 중에 저희 광고 랩핑이 없습니다. 여쭤봤더니 1시간에서 1시간 반 안에 한 8대 정도 더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그 8대 안에 들어오면 괜찮은데,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된다. 와, 나 버스를 또 이렇게 기다리는 거 중고등학교 때 학교 늦어가지고 막 아 버스 왜 하나 막 이럴 때 말고 처음인데? 지금 여기가 저 종점입니다. 종점이 98번. 이게 매력 아니겠어? 그 어디에 전광판 딱 있으면은 딱 그렇게 찍기만 하면 되는데 버스 정류장을 찾고 아 어렵다. 눈앞에서 떠나. 온다. 98번. 랩핑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오른쪽 왼쪽. 어? 안 보여. 이번에도 아닙니다. 어우 찾기 어렵다 이거.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더 편할 것 같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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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쉽지 않지? 네, 쉽지 않네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추첨을 해서 어떤 전광판 광고나 이렇게 딱 나와서 오히려 좀 쉬울 수 있는데 왜냐면 거긴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스펙타클하다. 뭔가 다이나믹. 나 예능 찍는 것 같아 지금. 커피 한잔 먹으러 가자. 여유롭게 이렇게 돼 있네. 노란색 버스는 진짜 이 버스를 찾아야 되는데. 이 버스 98번 이 버스. 좀 오래 걸리긴 한다. 아 여기서 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딱 안 오면 투썸으로 또. 어 너무 늦는데 한 대가? 온다. 어 두 대 연속으로 온다. 98번이에요. 지금 98번 맞습니다. 어? 찾았다. 어 찾았어요. 어 되게 기쁘네요 이거. 몇 대 만에 찾은 거지? 한 8대? 그래 알아. 찾았어. 커피 한 모금도 못 마셨어. 여러분 드디어 버스를 찾았습니다. 8대 9대 만에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짠! 장민호 현대가 대한민국 함께해요 거주. 장민호 백카페 이노특공대. 정말 무작정 출발했는데 아 과연 가능할까 중간에 생각도 했었어요. 말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데뷔 10주년이라고 전국에서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아 너무 진심으로 진짜 감사드리고 물론 시간이 안 돼서 장소 한 군데밖에 오지 못했지만 우리 전국에 있는 민호특공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광주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장민호 10주년 팬들 찾아가기 대성공. 한번 돌아볼까요? 이쪽에도 있던데. 이쪽에 있어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직접 사인을 해드리면 좋은데 이 버스가 지금 시내를 이동 중인 버스고 시민 여러분들이 애용하는 버스다 보니까 제가 사인을 하면 이게 좀 버스 자체가 외관상으로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서 머릿속으로 사인을 하겠습니다. 왔다 갑니다. 왔다 뿅뿅. 아 너무 감동이다. 근데 감동을 드리러 왔다가 또 내가 감동을 받고 가네. 오늘 팬분들의 정성 찾아가기 알차게 마무리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주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또 작년 한 해 너무 바쁘게 오다 보니까 몰랐었어요. 그런데 아, 또 막상 와보니까 더 그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일정 때문에 아마 다른 그 광고나 이런 것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카페를 통해서 주변 분들의 제보를 통해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민호특공대 화이팅! 장민호 10주년 화이팅!